자, 오늘의 소문은요? 이게 어떤 형태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거든요.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미량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좋을 일이 없죠. 한강 속에서 대체 어떤 물질이 발견된 걸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 수상한 물질의 농도는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 과연 그 정체는 뭘까? 수상한 소문은 그의 연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수 중에 있는 항생제니 뭐 이런 의약품 잔류 의약 물질들을 계속 몇 년째 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강에서 의외의 물질을 발견한 거죠. 들으면 더 의외라는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네? 학술지에도 게재될 만큼 놀라운 결과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PDE5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 PDE5라고 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 효소를 억제를 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관 수축에 영향을 주는 PDE5. 이 성분을 억제하면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던 쓰임새와는 좀 다르네요. 그 이 약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심장 쪽에 혈액이 잘 유입되라고 네. 그렇게 개발한 건데 심장 유입되는 것보다 오히려 해면체 혈액 유입이 훨씬 잘 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본래 목적이었던 심장 혈관 확장보다 다른 기능이 더 탁월하게 나타났으니 최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성분이 한강에서 검출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볼까요? 정말 의외네요. 네. 대사율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약을 이렇게 먹는다고 해도 전체가 다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 PDE5I 계열된 이게 이 발기부전 치료제 요 약들은 4, 5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네, 나머지는 그럼 배출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출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생물을 이용하는 하수 처리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 미생물들은 사실 그 부엌이라든가 분뇨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특화돼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된 미생물들인데 하지만 화학적인 합성으로 탄생된 PDE5는 미생물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이것들을 적응해가지고 분해할 것을 크게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분해되지 못한 성분들이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데에는 아마 이 전쟁이 한몫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물질 특허가 오늘로 만료되면서 똑같은 성분의 복제약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허 만료로 다양한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다는데요. 2018년 4월부터 해당 연구를 시작했다는 전문가. 수거지가 주로 많은 지역과 유흥가가 많이 발달한 지역.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은 지역이 농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보시면 강북은 1,000명당 3명꼴로 매일 약을 소모하는 양이 검출됐고 강남은 1,000명당 5명으로 약 30%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리고 유독 금요일에 농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확실하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금이죠, 불금.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이 강남 유흥가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약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유흥가에서 무료로 약을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흥가에서 그냥 막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유통된 약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용량이 이게 특허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존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물속에 녹아있는 성분이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면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물론이고 인간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요. 혈관 확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요, 두통이에요. 그래서 두통하고 안면 홍조, 그게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증상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질환자들 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다하게 혈관 확장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정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정이 있어요. 처리 공정이. 그 처리 공정을 거치고 나면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식수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식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아직까지는 환경에 우려될 수준의 농도는 아니고요. 다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에서의 농도가 꽤 이제 수십 ppt 정도로 발견되는 걸로 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인 것은 분명한데요. 환경에서 계속 남아있을지는 뭐 아직까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물질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게 그다음에 다양한 컴파운드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환경 생태계가 다른 화합물들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더 안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아는 건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계속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거가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